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채라고 하고요. 이 시간 같이 해주시는 제가 예정하는 연주자분들 소개 먼저 하고 다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아노의 전민준 씨. 그리고 가의 하동석 씨입니다. 장곡 어지러워라는 thank you.
곡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지만 작곡가인 전웅준 씨의 오리지널 곡이고요. 곡에 관해서 짧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제 곡에다가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곡도 역시 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항상 가슴 속에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만든 곡인데요. A Dreamer라는 곡입니다. 즐겁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 소개해주실까요? 네, 다음 곡은 멜랑콜리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좀 잡을 수 없는 희망이란 약간은 다소 우울한 제목이긴 한데 오늘 날씨가 가고 언젠가 또 추운 겨울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날씨를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금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알코올 드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거 정말 아무도 안 하고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초대해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자주 이런저런 공연들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SNS나 아니면 페이지를 통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게 두 분 다 앨범이 아주 그 탄탄한 앨범들이 있으세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앨범 공연하셔서 꼭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노의 전인국 씨.
감사합니다.